watching you for some time. Can't stop staring at those ocean eyes. Burning cities and napalm skies. 15 flares inside those ocean eye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컬러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정말 정말 새빨간 빨간색으로 좀 머리를 변경을 하려고 해요. 머리 탈색한 김에 빨주노초파도 한번 회색 뭐 핑크 다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염색을 하게 되면은 너무 머리가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컬러 트리트먼트로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의 컬러 체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감지 않은 머리 필요하고요. 이런 트리트먼트를 넣을 수 있을 볼, 그리고 염색 빗고 이렇게 브러쉬로 염색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이런 미장센 주변에서 팔고 있는 저렴한 거, 가장 저렴한 거 보면은 여기 옆에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에 빗이랑 뭐 이렇게 장갑 이런 거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내용물을 썼고요. 이런 밝은 갈색은 나중에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연모자를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런 비닐 팩 같은 거, 장갑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따로 사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물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컬러 트리트먼트예요. 컬러 트리트먼트는 저는 로레알 컬러리스타 레드 제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드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이고요. 빨강빨강한 머리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이용해서도 빨간색이 됐는데, 그거는 양이 좀 적기도 했고 제가 그때 스케일이 좀 모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컬러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고 나면은 샤샹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될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컬러 트리트먼트도 진짜 염색하듯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 입는 옷 위에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뒤에 묻지 말라고 컬러 트리트먼트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워지기는 해요. 다른 연모제에 비해서.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로레알 컬러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면, 샴푸 머리를 말리고, 장갑을 착용한 후 모발에 탈색한 부분 혹은 갈색 머리카락에 염색약을 바르세요. 염색약을 모발에 바른 후 20분간 열을 가하지 말고 기다리고, 강렬하고 오랜 지속 결과를 원한다면 30분간 기다리세요. 염색을 두 번 적용할 경우에는 최소 2주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도 있는데, 발진이나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는 하면 안 좋고, 과거의 일시적인 블랙헤나 문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도 하시면 안 되고요.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충분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뭐 저는 다 반응이 없었으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서부터 시작을 좀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 앞에 머리가 그때도 보셨죠? 엄청 빨리 먹는 편이라서 뒤에 머리부터 해서 앞으로 오는 순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런 핑클핀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컬러리스타를 쭉 짜줄게요. 제가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한 반통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첩 색깔이에요. 거의 케첩에 가까운. 진짜. 장갑을 껴주고. 떨려. 여러분들 너무 떨린대요. 하지만 이왕 탈색머리가 된 것 찬란하게 가보자. 뒤에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겉보다는 속부터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작을 할게요. 떨립니다. 뒤쪽은 좀 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패하지 않을 용기. 그거 하나면 당신도 하실 수 있어요. 이만큼만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확실히 컬러 트리트먼트라서 그런지 냄새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네요. 확실히 좋다. 헤어 컬러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다 해가지고 빨주노초파남 뭐 어떤 색깔이 내가 잘 어울리는지 보면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무지개 색깔 머리에 나를 보면. 그래서 한번 시도해봅니다. 죽기 전에 이 머리에 모든 컬러는 한번 다 담아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근데 지금 좀 불안해.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되게 금방금방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염색약에 비해서 두피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이 한 25분이거든요, 8시? 얼마나 걸릴지. 빛이 좋기는 한데 한 500년 걸리겠어요, 이걸로 다 하다가. 손으로 일단 톡톡톡 해야겠어. 거의 반통 짠 것 같은데 저 얼마 안 나? 지금 다 써버렸어요. 아까 그거 했던 걸 지금 더 해서. 근데 이거 지금 한 통도 모자라겠는데? 이게 기존 연모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존 연모제는 약간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쑥쑥 흡수되는 기분이야. 근데 모자라면은 제가 또 빨간색 컬러 관리하는 그 샴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레드끼를 띄고 있어요. 레드 염색한 사람들한테 쓰는 염색약이라고 하던데, 아니 샴푸라고 하던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좀 레드 컬러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짜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20분에 했는데 지금 이거 다 하는데 20분에 했으니까 20분. 15분 정도. 여기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나머지 반대편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럼 15분 뒤에 이쪽만 물로 헹구고 이쪽은 15분을 더 방치하고 나눠서 좀 간격을 두고 헹구는 걸로, 헹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 이러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짰는데도 계속 안 돼서 그나마 있기는 한데 지금 이걸로도 좀 모질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고 모자르면 다른 컬러들 하나씩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모질라네. 색이 한 통으로. 역시 손으로 하는 게 짱 편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팍팍팍 하니까 훨씬 빠르고 양도 좀 절약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손으로 하세요. 다만 약간 섬세하지 못한 건 있다는 점. 근데 여기 좀 아꼈더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겉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 속은 그래 어느 정도 붉은기만 있겠다 싶은 정도로만 해주고 겉에가 일단 예쁘게 붉어야 하기 때문에. 왜? 다 썼어. 어떡해. 여기 있는 걸 긁고 긁고 긁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그 와중에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지금 쓰기 위해 허락 중인. 겉에를 듬뿍듬뿍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만. 듬뿍듬뿍 살 그런 게 없다는.
비상이다. 호기로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만 역력해졌다. 아니야, 침착해.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그 컬러 샴푸, 레드 샴푸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이 그게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를 일단 좀 빨고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고무줄로 묶고 여기를 일단 컬러를 빼고 올게요. 지금 물로 살짝 뺐는데 많이 빼지 말고 않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했어요. 집에 있었던 에스프레소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붉은색 걸로 조금 더 붉은 느낌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거 컬러가 좀 다른 것 같아. 지금 이거 컬러는 이런 색이에요. 아까 모자랐던 부분을 더 덮어주고, 그래도 급한 대로. 이거는 좋은 게 약간 커피 향 같은 게 나요. 만약에 컬러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머리숱이 많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두 통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턱 없이 부족해져 버려. 빨주노초파남보 염색을 다 하고 나면은 염색 고수가 돼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 두 컬러가 약간 달라요. 컬러리스타는 약간 핑크색이 섞여 있는 컬러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블러드 레드. 완전 피 빨강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장갑을 그 라텍스 고무 장갑으로 다음번에는 해야겠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빨간색.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정리한 후에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죠? 일단 이거는 물로 씻어내고 핑크빛 물이 들었어. 내 손에도? 근데 되게 잘 지워지네요. 연모제가 아니라. 나머지 머리를 감고 완벽하게 샴푸를 한 후에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지금. Let's go. 이렇게 레드 컬러 염색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레드에 맞춰서 이렇게 눈썹도 좀 레드하게 하고 립도 레드에서 조금 너무 레드하면은 빨강빨강빨강해질까봐 조금 채도를 낮춰서 해봤어요. 이렇게 레드 컬러 트리트먼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레드 헤어에 잘 어울릴만한 메이크업들 이제부터 두두두두두 올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For some time, can't stop staring at those ocean eyes, burning cities and napalm skies, 15 flares inside those ocean eyes.